간헐적 단식. 단식, 네, 모방 다이어트.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풍족해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음식이 홍수 속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매일매일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단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자,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청소해주는 좋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손상된 세포를 재생해서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세포가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면 자칫 암세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포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가포식은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될까요? 평소에도 자가포식은 일어나지만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는 상태에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금식할 때입니다. 자가포식을 위해서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 우리가 할수 있는 좋은 선택은 금식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몸이라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원료입니다. 원료를 계속해서 공급하면 우리의 몸은 주어진 원료를 가지고 가동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에너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식을 하면은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고 이때 정상적인 세포를 분해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손상된 세포를 분해해서 사용하는 자가포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자가포식으로 얻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 여러분의 거실의 소파가 찢어졌다면 수리해서 쓰거나 버리고 새로 사야 할 것입니다. 자가포식은 찢어진 소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자. 혈관 건강에 적은 뭐냐?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들의 혈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건강의 혈관에는 글리코켈릭스가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글리코켈릭스는 글리코 당과 켈릭스는 껍질 그두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말로 당 성분으로 이어진 껍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세균의 세포 벽 바깥쪽으로 솜털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것은 글리코켈릭스로 세균마다 고유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균뿐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에도 이 글리코켈릭스가 존재하는데 혈관이 안쪽에 배열되어 있는 혈관 내피세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리코켈릭스는 주로 당단백질과 당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공에 심겨진 머리카락과 같이 세포벽에 심겨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솜털들이 풍부할수록 세포가 건강하고 반대로 적을수록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또 다시금 설명하기 위해서 고탄수화물 식단을 한 후에 혈관 내피세포의 글리코켈릭스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자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 그림의 좌측은 정상적인 상태의 글리코켈릭스인데 고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글리코켈릭스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글리코켈릭스가 회복되는 시간은 8에서 12시간 정도인데 우리가 끼니마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거나 노후분당도의 간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에 혈관 내피세포의 글리코켈릭스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세포 투과성도 나빠지고 세포 외부로부터 유해한 물질을 막아낼 여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인 단식이나 FMD를 통해서 공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당지수. 늘 병원에 오시면 선생님 어찌 안 되겠소? 남 스스로서 팔을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 이런 환자에게 1년 동안은 비타민 K2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주 말끔해져서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K2는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비타민 K의 권장량표를 표를 보면은 19세 이상은 조금 양을 많이 늘려서 비타민 K2를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현재 비타민 K2에 대한 RDA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라별로 양이 적은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하루 권장량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이해했다면은 비타민 K2 권장량도 얼마나 낮은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본에 나또가 있다면 한국에는 청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은 끓여서 먹는 음식이라서 끓일 때 비타민 K가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K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비타민은 빛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K를 영양제로 만들 때 갈색 연질 캡슐로 만드는 이유가 치질 베이스의 연질 캡슐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또와 맥주를 만들 때도 적당한 습도와 함께 어두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때 햇볕에 노출되면 K2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법적으로 한국에서는 비타민 K2를 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아직도 RDA 개념이 없다 보니까 허가해줄 용량을 알수 없어서 법적으로 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비타민 K 관련 제품에 비타민 K2를 표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에 MK7인지 4인지 표기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보면 알수 있는데, 그건 있는데, 뼈 건강에 추천하는 비타민 K는 MK4이며, 혈관 건강에 추천하는 K는 MK7입니다. 뼈와 혈관 모두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MK7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K2. 우리가 원치 않는 혈관과 인대에 칼슘이 쌓이는, 그래서 동맥경화증과 석회화, 인대염이 발생하는데,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선 충분한 양의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보충해 주는 것이며, 식사에서 멸치를 빠지지 않고 드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K2는 혈관벽에 침착한 칼슘을 빼내어서 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나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분들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영양제 중의 하나가 됩니다. 동맥경화도 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신체 나이보다도 높은 환자들에게 제가 꼭 권하는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신장질서. 최근에 서양화되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나트륨 설탕이 함유된 탄산 음료 섭취가 증가하면서 신장질석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뼈속에 있던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와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때 비타민 K2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칼슘을 뼈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비타민 D는 충분했는데 비타민 K2가 결식 상태이면 결석이 발생할 위험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장관에서 칼슘 섭취를 증가시켜서 혈중 칼슘 레벨을 높이는 뒤 이때 K2가 혈중 칼슘을 뼈에 넣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당을 활용할 수 있는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네요. 호르몬 대사에서 K2는 뼈의 조골세포에서 오스테오 칼신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스테오 칼신은 췌장에서 인슐린 합성을 증가시키고 지방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근육의 에너지 가용성을 높여서 운동 능력을 높여주고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의 생합성을 돕습니다.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도와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며 불안감을 낮춥니다. 동물 실험에서 임신한 어미지에서 오스테오칼신을 투여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지에 비해서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이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임신한 산모, 소아, 노인 이르기까지 비타민 K2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하 출혈반,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중에서 종종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서 내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듭니다. 혈관벽이 약하고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치와 덧니 예방은 어린아이들의 충치와 함께 그래서 비타민 K2가 충분한 식사를 하면은 K2 충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칼슘 섭취와 흡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효과로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동맥경화증 예방에도 비타민 K2는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어서 병원에 가면은 처방받은 약물에 칼슘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환자분들이 칼슘제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데 뼈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것은 진짜 이유는 칼슘의 부족보다도 칼슘의 활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음식에서 비타민 결핍되면 아무리 칼슘을 복용해도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비타민 K2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비타민 K2. 비타민 K1은 주로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K1이 풍부한 채소에서 고추잎, 들깨잎, 또 해조류 중에는 김, 미역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K2는 MK4와 7으로 나누는데 육고기 부산물에서 4가 있고 7은 소금에 절인 양배추나 매주, 낫또와 같은 발효 음식에 풍부합니다. 채식 동물들은 풀을 뜯어먹고 풀에서 섭취한 비타민 K1을 이용해서 장내 세균의 비타민 K2를 합성하고 그렇게 흡수된 비타민 K2가 계란, 우유, 육고기에 분포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가축의 먹이로 GMO를 주로 먹이는 환경에서는 비타민 K1 섭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물의 장관에서 비타민 K2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MK7은 콩을 자연 발효시킬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국장이나 낫토 같은 발효식품에 비타민 K2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장관에서 비타민 K2를 합성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장에는 비타민 K1을 비타민 K2로 전환해줄 유산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채를 많이 드셔도 비타민 K2는 결핍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식을 전혀 하지 않은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K2 영양제를 따로 섭취하거나 청국장, 낫토와 같은 발효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2는 지용성 비타민 중 하나지만 몸에 많이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충치와 덧니 예방. 어린아이들이 충치 예방과 함께 덧니 발생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K2의 주요 기능 중에서 건강한 뼈를 만드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이빨을 만들 때 이빨이 뿌리가 되는 체질을 건강하게 해줘야 이빨이 고르게 잘 자랍니다. 비타민 K2가 충분한 식사를 했던 아이들의 이빨은 덧니가 없이 가지런히 하악골도 발달했지만 비타민 K2가 결핍된 식단을 주로 했던 아이들은 이빨은 덧니가 많이 발생했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칼슘이 치아 조직 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이투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예방, 비타민 K2는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어서 병원에 가면 처방받는 약물이 칼슘이 많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환자분들이 칼슘제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뼈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진짜 이유는 칼슘이 부족보다도 칼슘의 활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관에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칼슘을 체내로 흡수할 때 필요한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아무리 칼슘을 복용해도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체내로 흡수된 칼슘이 혈관을 타고 조직 내로 들어갈 때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K2입니다. K2가 부족하게 되면 뼈에 칼슘 공급 자체가 안 되어서 뼈를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K2가 부족한 상태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진 회사의 것을 잘 찾아보면 좋겠네요. 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 AG가 잘 만들어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자,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